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밤에 대신 뭐 선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달려가겠습니다. 이번 순위를 보면 빅테크 하나 애플을 제외하고는 역시 나스닥이 최근 이틀 연속 하락하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좀 약하고 가치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는 골드만삭스, JP모간 같은 이제 투자은행들의 실적이 있었다면 어제는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이렇게 상업은행들의 실적이 같은 날 발표되어졌습니다. 이중 6개 중에서는 모건스탠리 빼고 다 실적이 발표되었네요. 이제 어저께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해서 2.5%가량 하락 마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제외하고는 시티그룹과 웰스파고 모두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1위를 기록했던 이제 웰스파고는 시가총액이 200조 원이 넘는 거대 은행인데요. 2분기 실적은 저금리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계속됨에 따라서 수혜를 입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2분기에 이렇게 크게 주당순이익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적의 세부 내용을 좀 까보자면 좀 달라요. 경제 회복에 따라서 1년 전과 비교해서 대손 충당금이 약 85%가량 감소했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대출은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1년 전에는 9,713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이제 8,547억 달러로 크게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예금이거든요. 예금은 늘고 있죠. 그러니까 예금은 늘고 있고 대출은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대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인데 통화의 유통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플레를 따질 때 중요한 지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통화의 유통 속도와 가장 또 밀접한 지표가 바로 예대율인데요. 예대율이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통화 유통 속도가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찰리 샤프 이제 웰스파고 CEO는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와 그 뜨뜨미지근한 대출 수요의 역풍이 여전했다고 발언했었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이런 순이자 마진이 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경영 환경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CFRA에서는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순이자 마진이 올라갈 것이라면서 투자 등급을 상향하면서 주가는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재미있어서 좀 들고 왔는데요. 웰스파고에서 돈을 빌린 개인들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오른쪽에는 이게 직불카드, 신용카드거든요. 이제 크게 늘고 있죠.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는 모기지 론인데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평평하죠. 예, 주택 가격은 높아졌지만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방증으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뭐 주택 버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왼쪽 밑에 보면 오토론, 그러니까 자동차 대출론이 크게 늘었는데 아무래도 중고차 가격 등에 기인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5위에 턱걸이로 있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여기 처음 나왔었는데요. 애플 주가가 최근에 뭐 좋은 의미로 미쳤죠. 네, 6월부터 한숨에 125달러에서 150달러 선까지 올라왔던 상황입니다. 오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애플이 아이폰 신작 올해 목표 판매량을 기존보다 20%나 높게 잡았다는 겁니다. 원래 최근 몇년 동안 애플은 아이폰 출시를 하면 연말까지 보통 신작 아이폰을 7,500만 대 생산을 하겠다는 수준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애플이 9천만 대로 이번 아이폰 13 신작을 제작할 것이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요. 이번 아이폰 13은 두 번째 5G 채택 모델이기 때문에 5G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채택되어 있기를 기대가 크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JP 모간은 애플의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JP 모간이 목표 주가 170달러였거든요. 5달러 올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 JP 모간이 그리고 올해 말까지 애플 주가가 20%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또 전망을 한 점입니다. 여기서 좀 크게 투자자들이 공명하신 것 같고요. 한편 애플은 어제자로 장중에 시가총액 처음으로 2.5조 달러를 달성한 최초의 미국 상장 기업이 됐습니다. 애플은 2020년 8월 19일에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달성했었었는데 1년도 안된 11개월 만에 이거를 달성한 건데요. 그 12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 하니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큰 변화는 애플이 자체로 설계한 PC용 CPU죠. 그러니까 반도체요. M1 제품군, 이른바 애플 실리콘을 출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에게도, 애널리스트들에게도, 그리고 실제 유저들에게도 찬사를 받았었고요. 애플이 맥 PC를 판매하는 데 실제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인텔 CPU의 윈도우 운영체제, 그러니까 이른바 윈텔 조합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도 최근에는 맥 PC로 전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유율 상승이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M1 프로세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윈도우 운영체제를 변경할 것이라고 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쉽게 말하면 애플 잘하는 놈한테 붙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CPU 성능 비교를 보더라도 애플의 M1 CPU를 탑재한 맥북 프로, 그러니까 노트북인데요. 근데 이제 노트북이 맥 프로, 이게 PC 성능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이건 실로 정말 대단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하반기에는 애플 실리콘의 두 번째 버전이 탑재되는, 그러니까 M2가 탑재되는 아이맥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또 최근 상승의 이유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IT 하드웨어 업체들한테는 신제품이 되게 중요한데요. 기존에는 애플에게 총알이 이제 아이폰 하나만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PC도 하반기에 큰 기대작으로 꼽힐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총알이 큰 게 더 생겼다는 거고요. 네, 다음은 대표적인 하락 종목 5가지입니다. 하락 종목은 종목 구성이 정말 깔끔하기도 한데 흥미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 에너지 기업들도 있고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업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빠졌습니다. 먼저 전통 에너지 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유가가 크게 빠졌죠. 73불을 다시 하회하고 있습니다. 오펙의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깽판을 치던 아랍에미리트와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종 합의는 아니지만 협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데에서 시장은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니까 며칠 전에 이제 큰 형님 미국이 나서서 합의를 일종의 강권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한편 어제는 태양광 업체들이 또 이렇게 우수수 떨어졌네요. 선파워는 무려 15%가량 떨어졌고요. 그나마 제네라 홀딩스가 2%도 안 되는 하락을 보이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을 맞아서 호실적이 특히 기대되는 대형 빅테크 업체들의 수급이 조금 쏠리는 것 같고요. 중소형 테크주들에게는 차익신호 흐름이 나오면서 태양광 업체들도 이를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양광 ETF인 탄도 5% 이상 급락했습니다. 한편 미국 EIA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미국 태양광 발전 용량의 이제 성장 때문에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풍력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성장성은 충분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유형별 발전 설치 계획인데요.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4분기에 태양광 설치가 엄청나게 많이 될 겁니다. 뭐 이런 기대감은 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순달람의 이제 히든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증권들의 증권의 가장 고수분들이죠. 수익률 상위 5%가 선택한 종목 5가지 리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진 그대들의 선택은? 네, 빅테크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죄다 파란불인데요. 안타까운 하루였습니다. 네. 1위를 기록한 버진 갤럭틱은 지금 최근에 20% 급락한 상태인데요. 지난번에 그렇게 비행 잘해놓고 왜 이렇게 떨어지냐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는 투자자들이 우주 관광 일정에 대한 발표가 더욱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실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티켓 판매 재개에 대한 소식이 없었던 게 가장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들 들고 계실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다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회의론자들을 보유한 주식이 바로 테슬라였었죠. 공매도가 그만큼 많았었던 건데요. 지난 2년 동안 주식에 대한 숏베팅 숫자가 근데 최저치를 최근에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세론자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고요. 실적 시즌을 맞아서 한편 이제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은 한국 시각으로 7월 27일 오전 6시 30분에 온라인으로 개최가 됩니다. 순달람이 그날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 순서 마치겠고요. 내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